나의 이사입니다. 그 이사가 고리되었을 때는 그 이사회에서 선출,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사나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고리되었을 때는 최연장자가 임시의장 또는 임시이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고리되어 있을 때는 최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께서 이사장의 직무대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